저다 들었어요. 회장님, 파혼하셨다고. 그래요. 근데 내가 파혼한 건 박선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. 나랑 조 실장 두 사람만의 문제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말아요. 박선생은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. 그럼. 회장님, 잠깐만요. 회장님, 그동안은 회장님께서 약혼하신 분이라 어쩔 수 없이 꾹꾹 참았지만, 이제 회장님 파혼하셨으니까 저도 할말 할게요. 할 말? 무슨 말이요? 회장님, 우리 사귀기로 했었잖아요. 우리 헤어진 적 없잖아요. 뭐라고요? 그리고 지금에 하는 말이지만, 회장님 기억 잃은 22살 때도 저 좋아하셨어요. 제가 그 증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회장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. 박단단, 너도 나 좋아하잖아. 오늘이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야. 우리 솔직해지자. 나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저녁 8시에 남산에서 만나. 기다리고 있을게. 회장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. 이 문자 회장님도 가지고 있을 텐데, 회장님, 혹시 문자 지우셨어요? 내가 기억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제가 그때는 회장님 양다리인 줄 알고 회장님 믿지 못해서 회장님 마음 받아주지 못했지만, 이제 회장님 파혼하셨으니까 이제라도 솔직해지고 싶어요. 이제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아니요.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과 지금은 달라요. 그 사이에 내가 사고가 났었고 약혼도 했었고 내가 기억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. 그리고 내가 박 선생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. 나는 박 선생에 대한 마음 접었다고. 나는 이제 박 선생 우리 아이들 가정교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박 선생도 정리해요. 회장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?